엄마는 커피를 우리는 커피를 안 앉으려고 가서 먹지. 어디 앉을 그치. 데 없냐? 지금 마신 날 밤새는데 이걸 먹는 거야. 응, 그럼. 강추. 안녕하세요. 야매지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어디야? 이렇게 묻고 싶은 곳을 저희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새로운 콘텐츠 시작했어요. 정말 여기 어디일까? 궁금하시죠? 여기 유럽에 왔어요. 여기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비행기 타지 않고 와보실 수 있는 경기도 일산의 호수공원 앞입니다. 이 많은 상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중에 정말 꼭 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를 소개드리면서 사실은 이 상가 안에 저희 야매주부 오픈 스튜디오를 이곳에다가 마련했거든요. 야매주부입니다. 간판 이쁘지 않습니까? 샵이 보이시죠? 자, 여기서 쇼윈도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제품들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드디어 오늘 공개합니다. 아, 우선 오른쪽 벽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요?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제품들 이쁘게 진열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차를 대접하려고 제가 이렇게 탁자와 의자를 준비해놓고 미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는 저희 익숙한 장소시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야매주부 녹화를 하고 있는 곳이죠. 그린색 벽이 아주 저를 갖다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여기에 아유 제가 야매주부를 또 이렇게 좀 여러분께 입력시켜 드리려고 만들어놨는데 야매주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소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하루에 한 잔은 꼭 드신다고요? 이곳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정말 커피 매니아인 우리 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왔지. 커피 좋아하십니까? 아, 제 인생의 커피입니다. 네, 보증합니까? 네, 보증합니다. 이번 장소 보증한답니다. 네. 가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이 커피집은 에스프레소를 전문으로 해요. 에스프레소. 딴 커피는 맛없어? 딴 커피도 마실만한데 그래도 역시 에스프레소가 요만한 잔에 나와요. 아, 에스프레소 진짜 작은 건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카페 제제 하나 하고요. 제제? 제제. 이거 보면은 컴파냐하고 웹크림에 카카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바게트는 올리브 크림 바게트 하나 주시고요.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커멘트. 나 있어. 나 있어. 나 핸드폰 안 갖고 내려왔니? 그리고 핸드폰... 엄마 커피 마실래? 아니 지금 마시는 날 밤새는데. 그래? 디카페인유로 뭐 마실만한 게 있나요? 콜드브루 한 종류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드브루? 그냥 아메리카노처럼 디카페인 브라질에서 하트 하나 주세요. 네. 어, I'm happy on my own Making coffee just for one And eating breakfast all alone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이탈리아 나폴리 지역의 감브리누스라는 카페에서 실제로 먹는 에스프레소고요. 실제로 나폴리에서 먹는 에스프레소. 네. No longer there to make me comb my hair, fix my tie, or kiss me goodbye. Swear I'm happy on my own. 이거 No one to worry where I am 밤새겠네 한 입만 먹어 waiting for me to come home 사실 위쪽은 커피가 그렇게 많지 않아 Staying up till 3 a.m. 아셨지? I'm always out on the town 그 향을 맛을 nowhere to be found 너무 좋지 한 입으로 끝날 수가 없지 When a song comes on, I just I'm alone. 11개월 타고 기름값을 벌고 허리를 입었어.
야매주부입니다. 집에 돌아갈 적에 꼭 가야 될 곳이 있어. 나도 알아. 이거 되게 사실 많은데 사람들이 몰라서 못 들어가는 곳 중에 하나거든? 좀 가는 곳마다 약간 맛이 틀리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거 물어봐야 되겠어. 이 집에 가서 왜 프랜차이즈인데 조금 맛이 틀리냐. 왜 불파이도 있어. 물어봐. 들어가기 전에 있어. 나 신기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찍어야되고 괜찮죠? 집마다 만드는 방법이 틀려요? 아니요, 집마다 만드는 방법은 같은데 이제 저희 지점 같은 경우는 저희 신랑이 조금 더 이렇게 뭘 하셨죠? 네, 기술을 더 했죠? 조금 더 공부를 했어요. 유튜브로 공부 공부를 하고 놀러 왔다 돌아갈 때는 20을 들려야 됩니다 하고 내가 가로수길 상가에서 하풀로 내가 소개하는 거야 지금. 이거 지금 다 촬영이 되는 거. 근데 이제 어디까지 편집할지는 몰라. 아니 근데 앞으로 살아남을 거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정말 좋은 거를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어. 이거 봐 지금 서민가부 책 보는데 서민가부 책 보는데 이게 가부보다도 열심히 사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 이걸 또 하필이면 여기 있었어. 누구나 마음은 가부가 되고 싶지. 근데 가부가 되는 길에 TV 보니까 어렵더라고. 맞아. 잠도 못 자고. 잠을 못 자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가부보다는 그냥 마음이 넉넉하게 사는 사람.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제가 취지가 그거였어요. 그랬어? 그럼 잘 만났어요. 여기를 꼭 와봐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누르라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집이 좋아. 의식이 있으면서 하는 집이 있잖아. 생각 없이 그냥 뭐 하려는 대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 뭐 하나를 해도 여기 어디야? 간판 이쁘지 않습니까? 분들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분들 이쁘게 지내왔습니다.